보살은 99개 잘 못하다 하나 잘해줘도 야 이게 어디냐 하는데, 중생은 99개 잘해주다 하나 못하면 그걸로 원한 품. 할 거면 다 잘해주지. 왜 이따위로 하는가. 막 이렇게 생각이 자기 위주니까. 왜 나를 기대하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 자기 세계만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 타인의 법궤를 이해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도 닦으시려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법궤를 이해하는 안목은 커져야 돼, 계속. 뭐 감성적으로 막 공감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 요런 거는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내 그릇을 키우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 그릇을 못 키운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하고. 어떻게 지 생각만 하지? 이게 여기선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보살도는. 혹시 내가 남한테 그렇게 보이는가 하는 한번 돌아볼 필요 있죠. 남의 입장을 내가 너무 무시하고 내 생각만 했는가라는 거는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공부 방향이 잡히거든.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 우리 남들 인간관계에서 힘들다고 할때다 보면 남이 나를 안 알아줘서 그렇죠. 역지사지를 안 해줘서. 지 입장만 얘기해서. 내 입장은 어떻게, 나는 나대로 이렇게 배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면 진짜 배신감 느끼고 이 관계를 끊어야 되나 고민하게 되거든요. 지 소리만 할 때. 지 힘든 것만 얘기하고. 다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거 반대로 가야 보살도잖아요. 요 감각은 우리가 갖고 가야죠. 요거는 우리가 되도록 피하자. 내가 혹시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나는 보살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감성이 풍부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감성지능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영성지능이에요. 더내 그릇을 키우자는. 상황을 꿰뚫어보는 힘을 키우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자기 법궤에 갇혀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나는 내 법궤에 갇혀있지 않아야겠다 하는 요 입장 정리는 확실히 있어야죠. 요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감성이 좀 마른 사람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다 보살될 수 있어요. 요 영성지능만 있으면. 그럼 방향을 이쪽으로 잡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역량에 맞는 보살도가 나오죠. 막 쓸데없는 걸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의 고민을 내가 껴안고 있지는 마라. 괜히 내 역량도 안 되는데. 뭐 여유가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여유가 있으면요, 아니 네 고민도 내가 좀 해줄게 뭐 이러면 되는데, 그런 내가 선택에 산게 아니라, 아 끌려다니면서 남의 고민 해주고 있지 마라. 아까 그런 문제도 그분이 고민하실 일이지 이쪽에서 고민할 일들이 아니에요. 나는 내 몫 했으면 빠지세요. 고민해서. 그쪽이 고민할 문제고. 다만, 내 고민은 내가 더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이런 건설적인 고민이어야 되고요. 나를 계속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파괴적인 고민을 그것도 내 몫도 아닌데 하고 계시지 마시라는. 괜히 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쪽이 원망한다면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혹시 반성할 데 없나 봐서 혹시 있으면 나도 더 그릇을 키워야겠다. 뭐이 정도. 근데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나도 참회도 하고 해야겠지만요. 그 정도의 사안이 안 잡히면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속끓일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저쪽도 우리가 말하는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 이런 존재들도 그러고 있겠죠. 이건 내 문제 아니다고 다남 탓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거랑은 달라야 돼요. 내 문제를 남 탓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문제는 정확히 내가 더잘 알아요. 그걸 내가 건설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요. 쓸데없는 남의 고민까지 내가 더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 말은 이렇게 구분되는데, 실제로는 많이 해보셔야 구분이 되시겠죠. 내가 지금 엄한 짓 하고 있나. 보살이 남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남의 그런 아픔까지도 내가 더 껴안고 고민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택하셔서 하셔야 돼요. 알고 하셔야 돼요. 모르고 하고 계시면 보살도가 아니라 그거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신 거예요.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시면 타인이 여기다 버려요. 자기 감성을 여기다 배설하고 쓰레기 같은 감정을 여기다 투척하고 그걸 왜 받아가지고 품고 막 내가 힘들어하고 있어. 다지 탓인데 갑자기 내 탓이 돼가지고 내가 품고 있고 내가 고민하고 있게 만들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스트니 소시오패스냐 하는 사람들. 그 옆에 가면 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이유가 옆에 얼쩡대고 친한 척하면 여기다 갑자기 던진다니까요, 쓰레기를. 그러면 막 내가 미안하고 내 탓인 것처럼 몰고 가길 워낙 잘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죠. 네 잘못이다라고 몰고 가는. 나는 사실 아닌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혹시 판단이 안 서면 남한테도 좀 물어보세요. 객관적으로 누구 잘못인지. 그래서 확실히 아닌 것 같으면 아, 애가 지금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나를 봤구나. 그럼 나도 내 쓰레기통을 문을 닫아놔야겠다. 막아야겠다. 쓰레기통을 엎어놔야겠다.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해야 돼. 이거 못 버리게. 근데 착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제 잘못이 더큰거 아는데도 네 탓이잖아. 어? 그러면 또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돼요. 미안하다. 이렇게 돼요. 잘못했다. 왜 그랬어? 하고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지. 내가 잔뜩 껴안고 혼자 끙끙 앓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난왜 그랬을까? 이게 보살도인가? 막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보살도는 내가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왜이 남의 그 스트레스까지 내가 껴안고 내 탓으로 하고 있지? 그걸 다시 던져주는 것도 보살펴. 야, 이거 네 거야, 가져가 하고. 담뱃재를 탁 버리면 딱 받아서, 야, 너 거야 하고. 옆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잡아서 다시 던져주는 거죠. 야, 불이 나도 네 차가 불러야지. 난 담배를 안 폈는데, 담배 핀놈 차가 불나는 게 맞잖아요. 요 정도 상식적인 생각이요. 네가 뻘짓을 했는데 네가 괴로워해야 맞지. 왜 내가 그걸 받아? 요 감각은 이제 보살도 하다 보면 이게 싹 터야 돼요. 요 자명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나는 건 계속 고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가 되니까. 근데 깨어서 자명하게 봤는데도 역지사지 해봤는데도 이건 과하다, 뭐 잘못됐다 싶으면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다 싶으면 막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더 피해를 못 주게 막아야 상대방도 가해자 안 만들고 나도 피해자 안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또 서로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저쪽은 가해하고 나는 피해 있고. 보살도 한다고 했는데 왜 계속 피해만 당하는 것 같지? 하면. 그런 일이 닥쳐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고할지 말지. 이 관계 끊어버리고 말지. 내가 저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하면서, 이제 가시에 찔리는 피해는 감수하면서 저 사람을 안아줄 건 이건 자기가 정해서 해야 돼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보살도는 내가 이 수행에 계속 임할지 말지, 꼭 따갑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내가 껴안고 갈지, 그것도 선을 정해야죠. 어디까지 내가 참아줄 건지, 이걸 정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내가 선택을 해서 가도 힘든데 사실은 힘든 길이지만 내가 수행으로 알고 가겠다라고 결정했으면 가족 중에 만약에 막 막무가내 소시오패스가 있어도 내가 껴안고 가겠다 그러면 수행이 될수 있지만 끌려다니고 있으면서 이게 보살돈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끌려다니고 계신 거지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야죠. 어느 선까지 얘를 내가 껴안아 주자. 어느 선까지는 들어주자. 뭐 이걸 자기가 나름 정해서. 네, 아, 이 이상은 아니다 할 때는 떠나보낼 준비도 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못 떠나보내는 게 보살도 같지만 탐진치일 수 있어요. 내 탐욕 때문에 못 보내겠으니까 저쪽도 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고 있는 거고. 너나못 버리잖아 하고 막 쓰레기 던지는 거지. 가족간이 무서운 게너뭐 어쩔 건데 가족인데. 막 던지는 거죠. 가족 간에서 사실은 끊어야 할땐 끊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이 피해, 저 사람도 제 악업을 더 짓게 되고, 난 나대로 피해를 더 보게 되고,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을 그 업을 짓고 있으면서 내가 보살도했다고 뿌듯해야 할 수는 없잖아요. 보살도는 좀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건데, 이게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결과가 고민을 해보셔야지. 아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태가 좋을 땐좀 받아주고.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받아주지 말자, 이렇게 원칙을 정하세요.
나고 지금 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끊으세요. 상태 좋을 때는 좀 웃어주고, 상태 좋을 때는 좀 개소리도 들어줄 수 있죠. 근데 나도 죽겠는데 막 나한테 개소리 하면 그때는 아뭐 핑계 대고라도 좀 끊어버려야지. 아니 근데 왜 그런 것까지 고민하시냐고요. 그건 그 사람의 고민으로 드시라고. 그건 지가 고민할 일이지. 아니 내가 죽게 써서 선택한 건데 왜. 아니 살인자가 막 찌르려고 도망가다가 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뭘 해보겠다고 칼 들고 왔는데 오늘 허탕치게 생겼네. 내가 너무 도망을 갔나? 막 이런 거랑 똑같아요. 좀 어디다 좀 찔려주고 튈걸 그랬나? 너무 안 찔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 너무 걱정되면 뭐또 적당히 내가 좀 껴안아주고 좀 맞아주고 껴안아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서로 대처하는데 그쪽한테도 좋을까요? 뭐. 그러니까 나도 내가 깨어서 나도 더 초연하고 관대하고 따뜻한 상태에서 상대를 맞아야 될 텐데 내가 죽겠는데 지금. 그럴 때막 끌려다니면서 그말 듣고 계실 순 없잖아요. 아니 근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에 서로 캐릭터가 잡혀 있을 거예요. 기존 관계들은. 그러면 상대방은 캐릭터 바뀌는 걸 싫어하거든요. 뭐야, 왜 갑자기 캐릭터를 바꿔? 그냥 홍익학당 다녀서 그래 하고. 홍익학당에서 배웠어 그러고 가세요. 육남매로 일관돼야지. 특정 모습으로 일관될 건 아니지. 난 육남매, 육바라밀에 일관할 뿐이잖아. 근데 지금 내 육바라밀은 멈추라고 한다고.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게 일관된 거야. 어떤 한 모습의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게 수행이 아니지. 그러면 계속 중생이어야지. 중생 캐릭터면 일관성 있게 계속 중생이어야지. 갑자기 보살되고 이러면 안 되지. 일관성 있게 이제 보살도로 가야지. 많이 부족하지만 일관성 있게 보살도로 간 중이다. 아무튼 이거를 스스로도 선언하고 밖으로도 좀 선포하세요.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하는 걸 다짐하시고. 그래서 내가 또 상태 좋으면 나도 보살도 차원에서 잘해줄 수 있지만 내가 힘들 때는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좀 매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의 그 정체성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상대방이 왜늘 품어주다 안 품어주냐 그러면 이게 보살의 함정이에요. 보살이 매정하게 굴할 땐 매정하게 굴어야 되는데 매정하게 굴니까 보살이 왜 이렇게 매정해요? 예전에 저도 막 학당 분들이 뭐 여기 홍익한다면서 왜 이렇게 자기한테 제재를 가하냐고. 그것도 홍익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탐진치 다 들어주는 게 홍익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욕망의 뭐 해결사도 아니고 여기가 욕망 해방구도 아니고 육바라밀 하자고 모임인데. 홍익인간 하자고 모였는데 지만 살겠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경고를 주는 건데 왜 홍익하는 곳에서 나한테 이렇게 살만 안 나게 나를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거기 그럴싸하네 하고 거기 맞춰주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부터 죽어나가는데 왜 나는 살만 나게 안 해주냐 이래야죠. 왜 너는 홍익한다면서 나는 살만 나게 안 해주냐. 벌써 그런 말 나올 정도면 정말 지 세계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심각한 환자네라고 생각해야 돼. 어떻게 대처해?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할지, 어떻게 대처할지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정도면 쉬운 상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센 거예요, 진짜로. 웬만하면 그 정도면요, 이 관계에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끊고 지금 붙잡고 있다면 얽힌 게 많다는 얘기고, 얽힌 게 많은데 그 정도면 진짜 힘든 관계죠, 나를. 앞으로도 힘들게 할 관계. 가족이 제일 힘든 이유가 못 끊겠는데 막 소시오 짓을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지인이라도 못 끊을 지인인데 그래 버리면 진짜 가족만큼 힘든 존재가 되죠, 내 삶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 나름의 보살도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원칙 정해서 다가가셔야 돼요. 원칙 없이 하면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게 일관적인 거예요. 항상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게 일관성이 아니고요.
지금 저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민원 청,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민원하는 사람들, 거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예요. 거기 다 보살도 원칙이 있어요. 도와주되 어느 선까지만. 이럴 경우에 도와주지 말거다 원칙, 내부 원칙 갖고 해요. 안 그러면 에고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기 때문에 절대 더 요구하지. 절대 어느 시점에 자기가 역지사지를 해주면서 양보해주 이러지 않아요. 에고는. 그런 중생을 상대하시면서 퍼주다 보면 어디까지 퍼져야 할지 모르고 그렇게 내가 퍼준 사람 있잖아요. 결국 욕하고 갑니다. 자기 양에 맞게 퍼주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이 고맙다고 하고 끝나지 않아요. 욕하고 가지.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나중에 욕먹고 끝나실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퍼줘도. 어차피 그 사람들 양이 안 차거든요. 그럼 되게 지금 미래를 생각해, 부정적인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내가 이렇게 해줘봤자 결국은 욕먹고 끝나겠다. 지금 못 알아준 사람은 영원히 못 알아줘요. 그분한테 혹시 무슨 천지개벽이 있지 않은 한. 가족들 중에도 퍼주는 가족이 있고, 당연한 듯이 누리는 가족 있잖아요. 그럼 누리는 가족이 언제 개과천선해서 고맙다고 하는 거 보겠어요? 이 생에? 기약할 수가 없죠. 그런 줄 알아야지. 바뀔 걸 예상하고 내가 대하면 안 돼요. 만약에 바뀔 걸 예상했다면 바뀔 수를 내가 둬야 되는데, 내가 둔 수가 하나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아닌데. 어느 날 내가 착하게만 대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진심으로 대하면 통하겠지. 그런 거는 안 돼요. 예. 진심으로 대하면요. 진짜 호구인 줄 알아요. 이거 진심 호굴세. 진짜. 그러면 사람은 호의를요. 자기 권리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더 내놓으라 그래요. 너 나한테 이랬던 사람 아니냐. 나를 길들여서 이렇게 당연하게 너가 이렇게 해줄 걸 바라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안 해준다고? 그럼 넌 그게 배신이고 그게 홍익인간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건 언제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람은 일관성 있게 그래요. 언젠가 이 사람이 개과천선할 거다 믿고 싶죠. 근데 그러면 그만한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있냐고요. 그 사람한테 그런 변수가. 아니 우리는 그게 14조죠. 말씀하신 거좀더 구체적인 걸 원하실 텐데. 아니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아가 나만 그래야 되나요? 저쪽도 나한테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나한테 할 때는 나도 멈춰야죠. 내가 상대방한테 해도 죄니까 안 하겠다는 건데 왜 남이 나한테 그러면 가해를 하게 둬요?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 분석에서도 그 파트에 가면요. 왜 내가 남한테 잘못했냐도 따져야 되지만 남이 나를 왜 빡치게 했는가도 거기서 분석이 돼야 돼요. 이걸 어겼기 때문에 내가 화났구나라고. 저놈이 나한테 죄를 이런 식으로 지었구나도 그 정의 분석에서 나와야죠. 거기서 분석 안 되면 딴 데서 분석 안 되죠. 뭐 무례했구나 이런 분석도 되겠지만 그게 이제 정의 분석에서 딱 잡히죠. 지가 당하면 싫을 일을 왜 나한테 하는 거지? 이거죠. 그게 빡치게 하는 거죠. 나한테는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지는 그렇게 했을 때 이럴 때딱 우리가 알수 있죠. 아, 얘는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걸 따지면 또 내 탓을 해요. 네가 그동안 그렇게 해줬잖아. 그럼 꾸준히 해줘야지. 왜 사람이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 네가 해줘놓고 왜 이제 와서 못 해주겠다고 해서 나를 실망시켜? 나를 힘들게 해? 이러겠죠. 항상 언제든 남 탓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말해봤자 어차피 잘못은 나한테 있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의로운 공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심지어 나가 아니라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한테 하는 걸 보기만 해도 공분이 일어나요. 수호지심. 그래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거죠. 내 일이 아니었죠. 어떻게 사람이 저래? 저건 아니지 하고 우리가 화내는 거잖아요. 남이 당하는 것만 봐도 화나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이 보살의 대척점에 있는 이 소시오패스들과 나르시시스트가 싸우는 지금 실전 팁. 이거 실전입니다, 진짜로. 여기서 조금씩 그래도 뭔가 내가 밀리지 않고 제 앞에 가야 미래가 보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그 나의 막 착한 사람 병이라든가 나의 탐진치, 나의 어떤 또 다른 욕망.
인정받고 싶다, 상대방한테 칭찬받고 싶다, 명예를 얻고 싶다, 이런 욕망.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왜이 관계를 못 놓고 있는지. 만약에 저 사람을 내가 대하적으로 꼭 보살로 만들라는 우주의 명령을 받았다? 그 정도 되면 내가 또 참아야지. 거의 자식 참듯이 참아줘야지. 내가 얘를 올바른 사람 만들으라 명을 받았다, 하늘로. 이 정도 급 아니면, 혹시 받으셨어요? 저 사람을 꼭 보살로 만들어라. 이 정도 급 아니면, 나도 힘들죠. 아니야, 이 정도 급 아니면 일단 본인이 힘들어요. 그 정도 급이어야, 자식급 돼야 사실은, 진짜 죽이고 싶어도 또 어떻게든 끌고 갈 생각을 하는 게 도리가 되는 건데, 아, 이게 친구 간의 도리 이상을 요구하면 친구가, 아, 이건 친구의 도리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제 강의를 그렇게 갖다 쓰시면 아주 불쾌합니다, 저는. 상대방 공격할 때제 용어 쓰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 비판할 때 써야지. 그걸 남 비판할 때 썼다는 것 자체가 실격, 자격이 없는 사람, 학당 회원으로. 남 공격할 때 욕바람을 쓰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쵸? 그러면 이게, 그 공부 허탄 거죠. 우리 인격 닦으려고 한 건데 남을 공격할 때 쓴다 그러면 도반을 공격할 때 쓴다 그러면 공부 허탄 거죠. 남한테 역지사지를 하라고 요구할 거면 자기부터 그럼 역지사지를 철저히 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 요구하는 거 이게 제일 최악이거든. 나는 안 하면서 남한테 양심을 요구하는 거. 그게 최악의 짓거리 아닙니까? 소시오패스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양심적이길 바라잖아요. 저기 멘토들한테 얘기하세요. 바로 얘기하세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시면 돼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요. 불명예의 전당. 아니, 앞에서 얘기하세요. 앞담화하세요. 아니, 뒷담화가 아니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학당의 예,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당의 교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우리가 다 살피질 못하는데 정보를 안 주시면 우리는 어디서 이렇게 교육이 잘못 일어나고 있는데 몰라요. 말을 해줘야 알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아,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낀 분이 빨리 얘기해줘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주변 분들한테 탐문도 해볼 수 있고 그한 분만 말만 믿고 우리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의견도 어떤지 다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확실히 이분이 지금 문제가 있네. 이렇게 파악하면 조치도 들어가고요. 경고도 들어가고. 경고 바로 들어가요, 실제로. 얘기해 주시면. 그 사람이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에 당당하게 하셨으면 됐어요. 막, 왜날 찜찜하게 하냐고 지금 뭐라고 한 거진 거잖아요. 다 그게 자라서 사람 잡는 거예요. 아니, 자찜을, 지금 양심의 자찜 논하는데, 왜내 기분 찜찜하게 했냐고 막 남한테 항의하고 막 이러면. 아무튼 그런 얘기 해주셔야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어. 이게 쉽게 말하면 어디서는 지금 전혀 안 자라고 있구나. 여기는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해야죠. 멘토들이 알고 있어야죠.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연구는 하세요. 그런 말이 뭐가 문제고 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는 해 놓으시. 미리 대비는 해 놓고 들어와 해야 되거든요. 항상 들어와 정신. 들어와 봐. 막 지뢰 다 깔아 놓고 막 응답 그렇게 나오면 응답하지 마시고 그냥 더 자명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점검해 보시고. 이럴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더 내적 자신감을 더 가지세요. 저한테 얘기하셔도 좋고, 아무튼 멘토들한테 얘기하더라도 뭐 비슷한 말 하겠죠. 그런 분들한테 휘둘리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도를 사칭하는, 도를 악용해 가지고 자기 기분을 풀려는 사람들이 도를 악용해 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원인이 지탐진치 때문에 있어요. 다 자기 행복해지려고. 왜내 기분 불쾌하게 해? 그거밖에 안 돼요.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너 보살 아니야? 그런 말 들으면 여기서 누구든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 너 홍익학당 다닌다며.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내 살맛이 안 나게 만드냐 나를 왜날 찜찜하게 하니 어좀 기분 좋게 해줘라 왜냐면 이쪽도 뭐말 없어요 할말 없어요 안 하는 거지 양심 있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 돼요 이렇게 나가면 비양심적인 사람이 이겨요 막 막말하니까 이쪽도 막말하면 왜할말 없어요 그런 거 몰라 하라고 배웠다고 몰라 하세요 재수없게 몰라 하세요 괜찮다 따라해 보세요 괜찮다 모른다 예 되셨죠 뭐 멘토도 맨날 그러잖아요 몰라 하세요 괜찮다 하시고요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안한 거잖아요 참아 이쪽은 양심 때문에 안 하는데 막무가내로 나오면은요 답이 없죠. 아니, 말씀하신 것도 좋아요. 원래 화안 내고 하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화안 내고 그 사람을 끊는 방법을 찾아내셔야지. 그걸 진짜 원하시면. 그 방법을 찾으셔야지. 화안 내고 상대방이 딱 멈추게 하는 법. 그걸 위한 방편으로 화를 내는 거니까. 부득이해서 내는. 화를 내면, 화낸 사람도 데미지 입어요. 그러니까 데미지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미지 안 입고 할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럼 그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괴로우실 거예요. 암튼, 그 보살도에서 중요한 부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보살도는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들의 핵심이 뭐냐면, 측은지심 생각하면 상대방한테 상처 주기 싫고, 수호지심을 생각하면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걸 바로잡아주고 싶고, 요 최선책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보살도를 닦으시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능숙해지셔야 되는 게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 상처 안 주고 일을 좋게 해보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상처를 잘 내는 게 이것도 우리 수술도 상처를 안날수 없다면 상처를 잘 나게 해야 되잖아요. 상처가 나서 아물면서 더 건강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나아지게. 그러니까 상처를 살짝 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의 상처를 줘서 큰 수술을 해낼 수 있으면 최고인 거죠. 최소의 상처로 그 상처가 잘 아물게 만들어서 또 상황을 나아지게 만드는 요거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상처 안 주고 할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힘드실 거예요. 방편상 상처를 줘야 할 때는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조금 이제 할 때마다 막 만약에 살을 찐다면 살을 찌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싫어서. 수술을 피하다 피하다 더큰 화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참고 흉터 좀 남더라도 가야 된다. 그 확신이 드시는지. 그 확신 드실 땐좀 움직이셔야 돼. 상처를 하나 딱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처가 나게 연구 많이 해가지고 한 수를 딱 지를 필요가 있죠. 상대방이 충격 먹고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그 마음의 상처를 또 극복하고 나올 수 있게 도와서 어떻게든 화해할 게 있으면 또 화해하고 해서 더 나은 관계로 나가고 끝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마음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구를 좀 해보.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해보셔야지. 피하기만 하면 안 된다.